안녕하십니까. 조용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뵌 것은 바로 요즘 데스매치 이슈가 되고 있는 데스매치들을 여러분들에게 리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도연 군과 박성원 군의 데스매치가 있었는데요. 모두가 기대하고 오매를 불고 수많은 이슈를 낳았던 잘했던 박성원 군이 송도연 군과 데스매치를 통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패자 부활전에 의해서 부활을 하게 되면서 5인에 포함되긴 했지만 그래도 왜 떨어졌을까? 그럼 과연 이 송도연 군은 정말 성원 군보다 더 떨어뜨릴 정도로 잘했는가 라는 의문이 남는데요. 박성원 군은 오메라는 곡을 불러서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얻었고요. 실력파라는 걸 이미 검증이 됐었고 송도연 군은 가진 보컬과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나이아가라라는 곡을 불러서 또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데스매치에서 당연히 송도연 군이 떨어질 거리라고 예측을 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박성원 군의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예, 장민호 씨 곡이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곡이지만 이 곡이 또 잘 부르기 어려운 곡입니다. 그렇다면 박성원 군이 어떻게 불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둔 그 길을 어찌 홀로 가나요. 약간 이 곡은 요즘에 그 트로트가 예전에 정통 트로트이 아니고 약간 발라드형이다, 락이다, 여러가지 트로트 형식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발라드 형식의 어떤 그런 트로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주 그 가요스러우면서 이렇게 발라드 형식으로 부드럽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이 가수 첫 소절을 호흡으로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가사가 저음이고 눌러서 내는 게 아니고 가볍게 호흡을 얹혀서 소리를 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박성원 군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이 테크닉이 탄탄하다. 그래서 실력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들도 슬 피우는 밤 하고 밤을 밤 정도로 좀 세게 내줄 수도 있는데 밤 하면서 그 발라드 가요 형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피아노로 천천히 이렇게 노래를 하다 보면 가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가사를 약간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면서도 부드럽게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포르테보다 더 어려운 게 가볍게 부드럽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하고 있다. 알림이 그 먼 길을 지킬 겁니다. 단어를 지킬 겁니다 라고 끊었는데 이런 그 단어 프레이징의 기본은 전체적인 발음의 단어에서 한 단어를 끊는 게 아니고 단어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 숨 쉬는 부분을 좀 잘 지켜주면 어땠을까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때 보면 약간 몸을 움직이는 것 보니까 이 박성원 군은 확실히 트로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몸으로 노래하는 가수, 온몸을 통해서 노래하는 가수는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글자 한 글자 지어주신 한 글자 한 글자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내주죠. 이름 아시죠. 아시죠인데 하라고 했죠. 하시죠 하라는 단어를 넣은 거는 호흡을 더 쉽게 이해한 건데 하 세는 것보다 하 약간 위쪽으로 좀 더 올려서 그러면 하 발음이 안 나고 아 발음이 더 나면서 더 정확한 발음이 났겠죠. 이 박성원 군을 보면은 발성적으로 그래도 기본기가 탄탄하다 소개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호흡을 모든 고음을 던지거나 뭔가 음을 낼 때에 하라는 단어를 섞어서 호흡이 실리도록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네, 가시다가 외로 안에 뭐 구강이 가시다가 외로워 할 때 가사
부분들이 약간 접히는 호흡이 통과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발음은 정확하게 하지만 목에 안 다치도록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안 돼요. 꿈에 한번 보세요. 저음에서는 굉장히 그 릴렉스하면서 애절함이 묻어나오는데요. 그런 그 감정들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이 호흡을 써주기 때문에 그 애절함이 더욱더 나온다는 거죠. 잘 도착했다 말해요. 잘 도착했다고 말해요 라고 노래할 때도 이렇게 줬다가 쫙 라인으로 가면서 다시 부드럽게 가지고 이 테크닉이 거의 이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볼륨 조절을 한 프레이징 안에서도 수축까지의 소리를 내준다는 거죠. 어린 나이에 그런 테크닉을 표현을 절제하면서 노래해주면서 관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이 끝났지만 박성훈 군은 그 1절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오는 걸 보면요. 감정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소리를 강하게 이 감정을 넣었다면 완전 반전된 곡, 다른 스타일의 곡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다른 가수들보다 이런 장르가 완전 다르면서 그런 테크닉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건 쉽지 않는데 박성훈 군은 그런 게 뛰어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곡을 다 소화할 수 있고 그 곡의 장점들을 잘 살릴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대단한 거죠. 한 글자 한 글자 네, 한 글자 한 글자 이 박성훈 군은 그 한 글자 한 글자 하면서 그 감정을 실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건 이 가사에 그 소리에 한을 실을 수 있느냐, 그 절제된 어마어마한 어메처럼 확 폭발력 있게 실은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감정이 실고 어떻게 하면 관객이 좋아하고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노래한다는 거죠. 지어주신 이름 내 이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의 감정에 빠지게 되면서 관객이 울먹울먹하게 되고 눈물샘을 어떻게 자극을 할 건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가시다가 외로울 때 불러주세요. 울면서 더 감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일절에는 목에 걸렸지만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다 열린 상태에서 호흡이 지나가고 소리가 나왔죠. 그 마리아 칼라스도 굉장히 어려운 아리아 노르마를 노래하는데요. 어려운 테크닉들이 많이 들어간 아리아 이 노르마 역할을 하는데 이 마리아 칼라스한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노르마 역할을 어떻게 수십 번 안성도 있게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마리아 칼라스 자신은 저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르마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바로 노르마라는 그 역할이 완전 마리아 칼라스가 아니고 이 사람이 되면 그걸 노래할 수 있는 거죠. 그 감정에 푹 빠지면 노래를 다 표현할 수 있고 어려운 테크닉도 다 극복할 수 있듯이 그 흐름을 이해를 하면 노래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 이 박성훈 군은 해내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확 쏟아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을 확 더 집어넣었잖아요. 목을 강하게 썼거든요. 그러면서 더 강렬함을 보여줬는데 사실은 호흡이랑 좀 더 동반해서 아하 호흡이 위쪽으로 가면서 두성에 꽂히면서 앞으로 더 나갔으면 훨씬 더 강렬한 소리가 됐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고음에서 호흡이 양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활량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목을 더 많이 써주는데요. 목을 긁으면서 목으로 호흡을 적게 쓰고 아 일반 가수들은 많이 이걸 표현하는데요. 강렬함을 표현해 주면서 좀 더 한이 있게 하려면 호흡을 좀 더 써주면 더 확 지금보다 더 강한 파워풀하면서 한이 확 실렸겠죠.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네, 길 잃으면 안 돼요라고 다시 고음을 내고 나서 다시 그 평정을 찾아서 원위치, 원래 그 기분으로 가주는 느낌이어야 돼요. 사람이 원래 그렇게 갑자기 하나 있다가 사람이 확 바뀌면 그건 성격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노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확 풀어주다가 다시 원래 그 기분대로 가줘야 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그 기분을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차갑게 그 고음 냈던 감정 싹 없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느낌으로 나와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감정 컨트롤이 뛰어나다는 거죠. 잘 도착했다 말해요. 내추럴, 자연스러운 발음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약간 더 둥글게 노래해주면 그 공간감을 가지고 가지는 것이 좀 더 필요합니다. 말해요. 말해요에서 목이 약간 긁혔어요. 원래 이렇게 노래 안 하는데 이 가사를 약간 다른 가사를 붙인 것처럼 말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말해요 신경 쓴 거죠.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가지 실수할 때도 저는 박성훈 군이 굉장히 잘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남들이 귀 기울여서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이 가사나 머뭇거리는 거나 다른 가사를 노래한 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훈 군이 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표시 안 나게 또 자기 페이스대로 쭉 가졌다 높게 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성훈 군은 노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디자인을 했다 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설계가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까지 잘 간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감정과 포르테 나와야 될 부분, 어필해야 될 부분, 숨겨야 될 부분,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잘 표현한 곡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박성훈 군의 높은 점수를 주겠고 이 박성훈 군이 이렇게 감성, 어른들의 감성까지 노래를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가, 이 어린 나이에. 근데 그 테크닉이 어떤 어른들보다 뒤지지 않고 그 성인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훈 군 대단하고요. 왜 떨어졌을까? 그걸 나중에 한번 송도영 군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영 군은 망부석이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과연 이 박성훈 군의 그 화려한 그 감성 발라드 트롯에 눌리지 않고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을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끝에 소리가 원래 이 성도영 군의 소리예요. 근데 그 긴장과 그 너무 앞에서 너무 부담감에 의해 가지고 소리가 확 그 소리가 확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 코에 걸리면서 목에 약간 걸려 있으면서 아 하면서 다시 자기 페이스에 매력적인 소리로 다시 갔습니다. 한밤에 울던 제비 날이 밝아졌자 보니 자기 페이스로 이제 찾아갔죠. 아까 고음 끝나는 부분에서 자기 소리가 살짝 나왔고 흥을 타기 시작하죠. 조막 끝은 빈둥지 머리 빈둥지 머리 이 송도영 군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추러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만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바로 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흥을 타면서 리듬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고고 말리 머나먼 길 이 친구의 송도영 군의 장점은 뭐냐면 그 소리에 그 큰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대신 몸의 흥을 이용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마치 저기 시골에 음악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일하면서 불러듣는 그런 농부의 어떤 그 농부가처럼 부르고 있는 거죠. 저 하늘에 가물거리네 가물거리네 이 부분이 아주 특징적으로 확 나오는데요. 힘이 안 들어가고 인위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놓은 흥이 아니고 꺾기가 아니고 그냥 일하면서 가물거리네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푸른 하늘의 구름도 등
둥실둥실 떠가네. 위에 고음을 칠 때도요 전혀 그 거르낌 없이 고음을 나낸다가 아니고 그냥 아아아 그냥 질르는 거죠. 그러는 데서 소리가 딱 꽂히면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아, 이 친구 뭐야 이런 거죠. 떠가네 해놓고 벤저 산 너머로. 네, 저 산 너머로 아, 뭐 흥을 내고 하는데도 여기에 어떤 그 테크닉적으로 몸에 이 멋이나 겉멋이 들어간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이 다른 매력으로 와닿는 거죠. 떠가라 오매불 막는 인맥으로. 그냥 아 가장 자연스러운 입모양 성악가들의 저희들도 가장 자연스러운 아 입모양이 자연적으로 나오면 소리가 빡 뻗어나오는 거 보면 타고난 자연스러움의 소리가 아닌가. 이 친구가 만약에 뭔가를 배웠다면 그 배운 거에 대해서 약간 어색해질 텐데 가장 자연스러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운 내님 계신 곳에 그리운 건내신 곳에 이 부분에 약간 이제 음악을 약간 리듬이 약간 무뚝뚝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도 약간 흥을 탔으면 좋겠는데 약간 국어책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을 흥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내추럴이 좋다 이런 식으로 노래하는 그 흥을 잘 독화되면서 관객들의 흥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마무리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어린아이 중에 이제 이 가성으로 가는 부분, 두성을 올리고 쓰는 부분, 우리 학민호 군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많이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그래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정석대로 자연적으로, 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렬함을 주는데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색깔들을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막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에게로 에게로 이것도 내추럴인데요. 고음에서 오히려 더 좋은 소리, 더 매력적인 소리, 소리가 잘 울림을 더 잘나게 하려면요. 소리를 오히려 릴렉스 열어주면서 릴렉스 해줘야 돼요.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 고음이 쫙 나갈 것 같지만 자연스러움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잘 아는 거죠. 소리가 어떤 소리가 더 멀리 나가는 거를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추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뭐 본능적인 소리들을 잘 내고 그 다음에 얼굴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세련미가 떨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눈을 감고 들어봤을 때는 가수들보다도 노래를 잘한다는 거죠. 다음 라운드가 기대되는데 만약에 이 송도현 군이 떨어졌으면 다시 부활시키기에는 송도현 군보다는 박성훈 군이 워낙 테크닉적으로 낮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을 시켜도 어느 누구도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또 박성훈 군을 오히려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럼 여기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데스매치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알림, 구독해 주시고 구독하는데 돈 안 들어요.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